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병음 읽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쉽고 친절하게 중국어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 수업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쉬운 방법으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방식은 한글을 이용해서 그 한글로 그 병음과 그 중국어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네 번째 시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병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병음은 자음 6개입니다. 자, 이 자음들의 특징은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지, 치, 시입니다. 전부 다 지, 치, 시. 밑에 거는 어떻게 되죠? 즈, 츠, 씁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둘다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것은, 예, 이렇게 우리말 자음에 이 소리가 그대로 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요.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오는 모음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여기에 오는 이 모음의 차이를 확실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모음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다음에는 이것들과 모음을 결합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형태의 발음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여섯 가지 구별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병음 읽어보겠습니다. 지, 한번 더. 지, 한번 더. 지, 그렇죠. 왜 지라고 읽히죠? 이 자음에 오는 모음은 기본적으로 이가 옵니다. 그래서 지, 지. 그리고 또 다른 게 오는 게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건또 뭘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 아닙니다. 우가 아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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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오죠. 그래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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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쥐, 한번 더. 쥐, 그렇습니다. 자, 밑에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쥐야, 한번 더. 쥐야, 한번 더. 쥐야, 그렇죠. 이것의 성조는 뭐 간단합니다. 맨 제일 높은 음이죠. 쥐야, 그렇죠. 쥐야. 자, 단어 읽을 땐 요렇게 지야 했으면 제가 최대한 짧게 읽고 있습니다. 지야. 그런데 말을 할땐더 짧게 하는 겁니다. 자, 니家在哪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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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더 짧아지죠. 일성은 짧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쥐, 쥐라는 발음 보겠습니다.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쥐, 자, 쥐. 그렇죠. 자, 쥐. 그렇죠. 자, 쥐. 바로 가구란 뜻입니다. 이렇게 요것을 우라고 읽으시면 안 되세요. 절대로. 여긴 뭐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런 겁니다. 이 지라는 이 자음에는 기본적으로 모음이 이와 위가 붙습니다. 이와 위가 붙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치, 한번 더. 치, 왜 칠까요? 그렇죠. 바로 모음이 이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치, 한번 더. 치, 한번 더. 치, 그렇죠. 그러면, 예. 추, 아니죠. 바로 뭐죠? 치, 한번 더. 치, 한번 더. 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앙, 한번 더. 치앙, 한번 더. 치앙, 그렇습니다. 자, 알성이죠. 이렇게. 치앙, 좋습니다. 한번 더. 치앙, 좋습니다. 한번 더. 치앙.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취첸. 자, 보십시오. 성조, 반삼성이죠. 요렇게. 추첸, 아닙니다. 취첸. 한번 더. 취첸. 취첸. 좋습니다. 한번 더. 취첸. 그렇습니다. 바로 돈을 찾다라는 단어는 아니고, 이게 사실 동목구조입니다. 동사 목적어, 동목구조. 돈을 찾다. 취첸. 我去银行 취첸. 그렇죠. 은행 가서 돈을 찾죠. 사실 은행 가서 돈 찾은 기억이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 다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굳이 은행 가서 돈을 찾을 일은 많지가 않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취첸. 한번 더. 취첸.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병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죠? 시. 시. 똑같죠. 이 단어에도 역시 모음 이가 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 좋습니다. 한번 더. 시. 좋습니다. 한번 더. 시.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린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그렇죠, 위 같이 붙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쉬, 한번 더. 쉬, 한번 더. 쉬, 그렇습니다. 단어 읽어볼까요? 现在, 한번 더. 现在, 그렇죠. 现在, 现在, 좋습니다. 지금 현재란 뜻이죠.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자, 시多, 시多. 자, 성조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이렇게 쉬, 이상하네요.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多. 보시면은 반삼성 쉬와 일성 뚜어 사이는 굉장히 음 차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음 차이를 감안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쉬 뚜어. 다시 읽겠습니다. 시뚜어. 한번 더. 시뚜어. 그렇죠. 대단히 많은. 예, 형용사죠. 시뚜어. 한번 더. 시뚜어. 한번 더. 시뚜어. 좋습니다. 그 다음 병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죠? 쯔. 한번 더. 쯔. 한번 더. 쯔. 자, 아니, 이가 있는데 왜 쯔라고 읽죠?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물어봅니다. 왜 저것은 이 뒤에 모음이 이가 왔는데 찌라고 안 읽고 쯔라고 읽냐고. 이 모음은 보시면요, 요렇게 돼 있는 모음과 보시면 또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 우리말로 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요것은 우리말로 으라고 읽습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이것은 왜 그렇냐 보단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쯔, 한번 더, 쯔, 한번 더, 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우가 왔습니다. 어떻게 읽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웁니다. 쭈, 한번 더, 쭈, 한번 더, 쭈. 예, 혀 마실 필요 없으세요. 쭈, 좋습니다. 혹은 주라고 발음이 될 때도 있어요. 예, 그거는 성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밑에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자. 다시 한번. 한자. 좋습니다. 한자란 뜻이죠. 사성이죠. 한. 첫 번째는 짧게, 뒤에 두 번째는 길게입니다. 근데 둘다 사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쯔. 이렇게 합니다. 한자. 다시 한번. 한자. 그렇죠. 한번 더. 한자.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성은 반만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사성은 5분의 1만 하겠죠. 그래서 한자. 한번 더. 한자. 좋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진 게, 우리는 사성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지만은 이렇게 읽진 않습니다. 한, 한, 아닙니다. 어떻게 읽죠?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한즈 아시겠죠? 한즈. 자,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죠? 주치오. 주치오. 그렇죠. 바로 뭡니까? 축구라는 명사입니다. 자, 요번에는 알성알성이죠. 자, 발음도 어떻게 됩니까? 주. 그렇죠. 주 하고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치오. 읽어보겠습니다. 주치오. 한 번 더. 주치오. 주치오. 아시겠죠? 좋습니다. 주치오. 바로 축구였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츠. 츠. 그렇죠. 왜 츤진 아실 겁니다. 바로 뒤에 이가 있지만 저 이는 이가 아니고 뭐죠? 으. 다시 한번. 으. 그렇습니다. 그래서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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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가 오면 저 우는 진짜 우겠죠. 그래서 추. 한 번 더. 추. 한 번 더. 추. 그렇습니다.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슝츠. 한 번 더. 슝츠. 그렇습니다. 이 슝츠 하실 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성조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슝 짧게, 그 다음에 츠. 슝츠. 한 번 더. 슝츠. 한 번 더. 슝츠. 그렇죠. 자, 바로 단어, 새 단어라는 뜻이죠. 새로운 단어를 얘기할 때 슝츠.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그렇죠. 춘짤. 한 번 더. 춘짤. 한 번 더. 춘짤. 그렇죠. 성조 볼까요? 앞에 건 짧게 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음 올려서 짤. 춘짤. 한 번 더. 춘짤. 한 번 더. 춘짤. 느낌 오십니까? 자, 그 다음 병원 보겠습니다. 갑니다. 어떻게 읽죠? 스. 그렇습니다. 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스. 그렇죠. 뒤에 저렇게 C같이 보이지만 저건 어떻게 읽어야 된다? 스. 한 번 더. 스. 그렇죠. 그럼 뒤에 우가 붙으면 수. 한 번 더. 수. 한 번 더. 수. 그렇습니다. 자, 미리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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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꽁스. 그렇죠. 앞에 것보다 좀 길게 읽으시면 됩니다. 꽁스. 꽁스. 자, 오 같은 경우 우리 했습니다. 꽁. 맞죠? 꽁. 그래서 꽁스. 좋습니다. 꽁스. 그렇죠. 바로 회사란 뜻이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죠? 수두. 한 번 더. 수두. 수두. 그렇죠. 우리 방금 했습니다. 사성사성일 때 앞에 것은 5분의 1만, 그 다음 것은 절반. 그렇죠. 그래서 수두. 한 번 더. 수두. 한 번 더. 수두. 그렇습니다. 바로 속도란 뜻이죠. 수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 자음. 많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자음의 특징들은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떤 설명보다는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중국어 병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젠.